누구에게나 선택의 순간은 찾아온다. 어서 와. 이런 학교 선거는 처음이지? 지금부터 회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엔 부정선거 후보자를 엄격히 규정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사비로 밤마다 생필품을 가득 구비해드리겠습니다. 축제 땐 시행불랙 깨리릭 깨리릭. 뭐야?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학교 복지가 아닌 사비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NO NO! 전 수요일마다 간식 데이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햄버거, 피자를 매주 돌리겠습니다. 도미노? 버거킹?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 음식물, 문 제공은 절대 NO NO! 또한 소수가 아닌 전체의 이익과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루한 수학 시간을 줄이고 체육 시간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애들 한 표씩 알지? 체육 시간 확대 공약은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야 합니다. 진정한 공명 선거를 실천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없네요. 더 없습니까? 저 남았습니다. 현재 학생증을 교통카드 학생증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약 실천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와,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건 진정한 후보자가 나타났다. 학생 여러분, 다들 연행되어가는 모습에 놀라셨을 거예요. 훗날 사회인이 되면 그릇된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구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신중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앞으로 유권자가 되어 올바른 선거를 하기 위한 준비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마음에 담은 어른이 되어 공명선거를 이뤄가는 우리나라, 바르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